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펴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설명을 조금 관심을 갖고 들어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징조, 재림의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좀더잘 준비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예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저희들도 역시 예비를 해야 하는데,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먼저 보내는데, 그가 너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다고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엘리야의 기별이 있는데, 그 엘리야의 기별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엘리야의 기별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야 여러분께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준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42절에서 내가 가는 길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인데, 그 심판 때에 마지막 날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정죄 라고 하는 단어를 두번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 시대를 정죄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2절에서 인자가 걸어가는 길은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너희가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침례 요한의 기별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세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등불과 등경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비추는 물체이고,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불을 높은 곳에 받쳐놓기 위한 받침대를 등경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 일곱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곱 교회는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 두 증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두 증인도 역시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때 1경, 2경, 3경, 4경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높이 들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등불은 침례 요한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전파했던 그 기별을 여러분께서 면밀히 살피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이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을 자세하게 살피고 그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 마지막 날에 전파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 드라크마 가운데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여자가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등불을 켜고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집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또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은 낙타의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완전하게 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조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자 법관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물, 그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너희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다 사용하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부자들은 그 부자, 그 돈 때문에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17장, 21장에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에 나타나 있는 이 재림의 징조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제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재림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보기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7절, 37절, 39절에서 인자의 임함, 자,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볼 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물어보았는데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그때를 세상 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쌍둥이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당시를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의 공생애 하시는 그 기간을 세상 끝, 추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마태복음 13장 39절. 자, 39절 42절에 가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리고 세상 끝은 풀무불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7년 동안에 추수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추수하는 그 사건은 7년 동안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년의 풍년은 2022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7년의 흉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시고 옛날에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십시오. 요셉은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 전체를 살리고 그 애굽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므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머리가 되지 않고 너희들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등불과 같은 것이다. 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누는 등불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예언의 말씀은요, 멀리 내다보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독수리가 나오는데 독수리는 멀리 바라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켜 줄때그 사람들이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너희들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12절에 보면 1335일의 예언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자, 지혜로운 처녀들은 1335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서 안에는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7번의 임봉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깨닫게 되니까 아, 예수님께서 2030년도 4월 18일에 재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의 날짜나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시는 것에서 권위를 갖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권능에 따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2장 28절의 내용을 보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까먹었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까먹었는데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나에게 알려줘라. 자,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런 거를 알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자,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똑같이 꾸고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림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가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도 모두 다 통달하신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전부 다 통달하시는 것이 성령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미리 말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남김없이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내가 숨기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겨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빠짐없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제 기억으로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약속하는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먼 훗날에 재림하게 될때그 재림하는 날짜는 바로 오늘 날짜가 될 것인데 그 오늘 날짜가 오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유월절 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맘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날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니 그때에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고 의인들이 많이 부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과 짝이 되는 내용인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역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시점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때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은 서기 28년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서기 28년도에 유월절의 달력을 보시면 그 달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2030년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9절 10절 16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홍수가 왔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풀무불의 기간이 있고 그 7년이 다 끝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그 7년이 끝나게 될 때 하늘로 승천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내년도 2022년도가 우리가 방주에 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2023년도 3월 23일날 그때부터 방주의 문이 닫히는데 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여러분과 저 각 개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면 자, 인치는 자가 먹통을 들고 이마에 표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들부터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인치는 일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될 때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심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는 더 멀게 오랫동안 인내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2022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3장을 연구하시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외치지만 그때의 집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고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2022년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살피고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구원을 얻기 원하는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때부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때는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2023년도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는데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좌지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는 그 사건은 2023년도 3월달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동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날짜별로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별로 말씀하신 9일 동안의 그 사건은 이 재림 전 9년 동안에 성취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4장 4절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자세하게 연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각자의 형편이 다른데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내년도 2022년도까지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주간 동안에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 9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다 공개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1년도는 예수님의 잔치의 해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이 올해 2021년도에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님께서 감람유보다 더 값진 기름, 나드 향기름을 몸된 교회에 발라주시는 해가 바로 2021년도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99.9%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빈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서 이땅 3분의 1을 내가 하루에 멸하겠다.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내가 하루에 멸하겠다. 계시록 9장 15절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9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은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5달 동안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날 하루에 이땅 3분의 1을 멸하겠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있고 송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단의 고소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가 길 위에 있을 때에 너를 고소하는 자와 빨리 사화하라. 빨리 화해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재판관이 너를 옥졸에 붙여서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너가 길 위에 있을 때,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요나의 표적, 그것이 예수님의 길인데 그 삼라삼밤 땅속에서에 대해서 너가 똑바로 너의 입장을 정하지 아니하면 너는 분명히 마귀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경, 2경, 3경, 4경,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감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옥.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야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9년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 깨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단의 지도자들,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 때문에 평신도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되는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1장 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스바냐선가요? 너희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장로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장로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존경받을만 하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사람의 계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 금요일 십자가설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그 길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 기독교단, 교파 상관없이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10명의 처녀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성경 말씀 이것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독주에 취하여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현 기독교에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외치기를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유일한 표는 삼낮삼밤 땅속에서 밖에 없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의 표는 삼낮삼밤 땅속에서 밖에 없다. 이 두 가지의 증거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될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변에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심지어 나의 가족, 심지어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